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을 기념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한반도 평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분단 55년 만에 남북의 정상이 만나 발표한 6.15 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훈풍을 이끌어냈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만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6.15 남북 공동선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하며 민주당 시당은 6.15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이 다음 달로 예고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광주 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시도의원들은 오늘 장성에 위치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지역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아리백 실현, 첨단 전략 기반 등 제반 조건은 물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특화단지 최적지는 광주 전남이라며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 상인들이 광주 신세계 백화점의 확장 신축 계획안은 특혜라고 반발했습니다. 대기업 대규모 점포 광주상인대책위와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는 오늘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신세계 지구단위계획 특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가 시소유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신축 부지로 편입 허가한 자체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교통권 확보와 지역 상권 피해 최소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규탄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조가 병원 측에 단체 협약 승계와 호봉제 유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은 진료 차질을 우려해 환자 200명 중 30여 명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한편 옴 의심 증상인 가려움과 피부 발진 등을 호소하는 이는 환자와 의료진들을 포함해 모두 80여 명에 이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부서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전라남도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동부지역본부 부서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동부지역본부 조직을 일자리 투자 유치국과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여순사건 지원단과 민원행정담당관으로 재편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전남 서부권 도의원들은 동부지역본부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광주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일행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